흑염소 농장을 꾸리지 않았던 귀농 초창기. 젊은이가 드문 시골 마을이라 어르신들 심부름이나 하려고 맡은 일이었다. 지금은 주민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이장. 무이와 마동택 씨, 이장. 안녕하세요. 100원만 내면 택시로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중택 씨 이용권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유용한 쿠폰이다. 이게 유예지 할머니한테 잠깐만 들렸다 갈게요. 어딘데 길이? 저기 여기 밑으로.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고 홀로 지내는 할머니 댁을 방문한 혜진 씨. 할머니. 반가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할머니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한다. 막 떨어지는데. 밥 먹었어. 추워서. 아, 물이 안 나온다고. 아예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얼어가지고 물이 지금 안 나온. 꽁꽁 얼었네. 연이어 한파가 예고된 상황. 지금이라도 호수를 녹이고 단열해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서둘러 물을 끓이는 혜진 씨. 부엌의 수도는 마당에서 호수로 끌어왔다. 땅 위로 드러난 부분만 2m가 넘는다. 어디가 얼었는 줄 모르니까요. 알면 그래도 좀 더 쉬울 텐데. 노출된 긴 호수를 수건으로 모두 감싼 다음 따뜻한 물을 일일이 붓는 혜진 씨. 열에 약한 호수가 터지지 않도록 느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고마워 할머니. 조금씩 너무 많아. 무거워. 조금. 이만큼만. 이웃 사촌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물이 아까 안 나왔는데 물이 나오건. 여기요, 여기 하수가. 안에 싱크대에 물을 켜놨거든요.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다. 물 아까 안 나왔잖아요. 이게 착착 나와요, 물. 할머니 물 나와. 근심을 하던 할머니의 표정이 밝다.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시골에서 사니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에 혜진 씨의 전화번호까지 꼼꼼하게 적어두고. 할머니가 애교가. 사람이 그리운 할머니 옆을 지킨다.